지난 한주 동안 제가 휴가를 다녀와가지고 아침 방송을 하지 못했는데요. 주말 PC가 발표된 이후로 시장 분위기가 또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옐런 장관, 제이미 다이먼, 그리고 서머스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언급들을 하셨는데, 다른 때보다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 PC 물가가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오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고요.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전쟁과 관련된 용어에서 좀 이견 차이가 나오면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는데 실패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일정들을 살펴보면요. 일단 월요일에 내구재 주문이 발표되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수요일날은 3.1절이니까 휴장인데 우리나라의 수출입 동향도 발표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2일에는 베이지북이 발표되는데 3월 21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 전에 미국 경제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베이지북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나스닥이 1.7%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종목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을 보면은 지난주에 3.3% 하락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파란색 구름이 저항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걸 뚫지 못하고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마찬가지인데요. 벌써 2,500을 뚫으려는 시도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하다가 살짝 조금 힘에 부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한주 동안에 1.1% 하락하는 모습 보였네요. 자, 매크로 변수를 좀 보면요. 우선 가장 인상적인 것은 2년물 금리입니다. 2년물 금리가 무려 12bp나 상승하면서 4.8%를 넘어섰고요. 10년물 금리도 6bp 상승하면서 4%에 근접한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독일 10년물 금리인데요. 독일 10년물 금리는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0 이하로 내려가서 거의 한 6, 7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다가 플러스 금리로 올라섰는데, 와, 이거는 이제 3%까지 도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도 지속됐는데요. 박스 상단인 105.26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유로화도 약세였고요. 엔화도 큰 폭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금리와 환율 시장에서는 좀 분위기 확 바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는 소폭 반등하면서 76불. 그러니까 유가는 지금 70에서 80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주말 동안에 발표된 PC 지표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PC 지표가 생각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 이게 뭐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큰일 났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지표였습니다. 아, 근데 유일하게 PC 지표가 이렇게 잘 나오게 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해서 분석한 글이 있어서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 그림은 개인들이 택스, 세금으로 돈을 얼마나 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년 2022년에는 세금을 정말 많이 냈다가 2023년에는 세금을 안 냈다. 세금을 안 내서 돈을 많이 쓸수 있었다라는 이게 뭐지? 하는 변명이 또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PC 지표가 너무 높게 나온 것은 시장에 정말 부담 요인인 건 맞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확인해 보니까요. 50bp를 인상할 가능성은 27%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18%였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긴 하지만 PC 지표가 나왔다고 해서 더 많이 올라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메스터 총재가 얘기하셨던 내용 중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은 여전히 기준금리 5% 이상의 수준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럼 50bp 올려야 되냐라는 그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 이미 25bp로 한번 낮췄기 때문에 다시 50bp로 또 높이면 아, 이거 완전 망신이잖아. 아니, 그렇게 되면 연준이 뭐가 되냐. 25bp로 낮춘다고 해서 그 난리를 치고 막 정말 긴축이 끝난 것처럼 난리 쳤는데 다시 한달 만에 50bp, 아,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가능성이 좀 낮지만 어쨌든 높은 금리로는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에서 힌트를 찾아보면
3월 달에 50bp 인상한다라는 가능성은 정말 매우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그림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면요.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 12월 달이죠. 인하할 가능성이 뭐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한 80%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0.7%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당장 3월 달에 25냐 50bp냐 이거는 큰 논란의 여지는 없는데, 중요한 건 긴축이 좀 더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데 컨센서스가 모아주고 있다라는 사실이겠죠. 두 번째로는 또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G20 재무장관 회의에 가신 제넷 앨런 장관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플레이션 잡히려면 아직 멀었다. 일부에서 디스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한 거 들었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PCE 지표는 디스인플레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PCE 지표를 본 옐런 장관의 표현은 디스인플레 일단 아니야 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라드 총재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PCE 지표는 그만큼 시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생각을 바꿔버릴 정도로 임팩트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옐런 장관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긴 한다. 근데 이게 이렇게 떨어지냐? 아니, 이렇게 떨어지지?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견고한 노동시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실업률이 막 폭등해야 되고 그런 일은 안 있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세게 얘기하신 분이 또 한 분 계신데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죠. 이분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경고를 하셨는데요. 미국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다. 문제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앞에는 무서운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까지 금리를 올려야 될 확률도 50%로 높여 잡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자주 소개해드렸던 서머스 교수님도 한 말씀 하셨는데요. 이 내용도 간단하게 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Look, I think we've got an extremely difficult economy to read. On the one hand, we got a set of very, very strong statistics. There are a variety of leading indicators that are more troubling. 자, 서머스 교수님이 하신 이 표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지금은 경제를 해석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굉장히 강하게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세다, 연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실 정도의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보면 경제가 좋은 것도 같은데 이렇게 보면 너무 안 좋을 것 같기도 해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사람이 혹은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 같다, 저렇게 될 것 같다 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경제를 전망하시는 입장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지 경제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맞추려고 하는 것 보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로 바뀌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부터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생각은 야, 긴축 끝났어! 에서 야, 새로운 긴축이 시작된대! 라는 쪽으로 옮겨갈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은 미스코리아, 미인대회이죠. 케인즈가 얘기했던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미인대회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진짜 미인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미스코리아로 뽑을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염두에 주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난 3주 전이었죠. 제가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던 의견을 소개해드리면서 시장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표현해드렸는데요. 그때 전망으로 CTA가 추정했던 시나리오를 보면은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여기 있고요. 기본 시나리오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시나리오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떨어질 경우에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이 그림의 설명을 다시 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많이 올라갈 룸은 없는데 혹시라도 적은 확률이지만 떨어진 다음에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추정이었었고요. 이 추정이
이번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 자체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그대로 계속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시장을 전망할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달러가 강해지느냐 아니면 약해지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의 방향성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룸버그의 기사를 통해서 소개를 해보자면 킹 달러의 시대는 지금 저물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약달러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내용을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신흥국들을 정말로 어렵게 했던 킹 달러의 추세가 올해 들어서 어쨌든 약화됐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9월 이후 블룸버그 달러 지수 기준으로는 작년 9월 달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로 8% 정도 하락했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연준이 긴축을 드디어 멈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된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주요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는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달러의 추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2021년 작년 1월 달에 96 정도 수준에서 115까지 작년 10월 달에 상승했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세 번 올라갔던 것이 작년 11월 들어서 달러가 크게 약세를 보였고 이것이 100포인트 수준까지 거의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즉 다시 말하면 고점이 115에서 100까지 떨어졌다가 105까지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회복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중요한 분기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105포인트가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달러가 여기서 더 올라갈지 아니면 조정을 받고도 다시 갈지 아니면 계속 저 조정을 받아서 약달러의 시작 하기 전에 마지막 반등 정도의 수준일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림을 그려보다 보니까 이 그림이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자, 노란색이 지금 달러 인덱스이고요. 미국 2년물 금리가 회색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년 10월달까지 달러 인덱스가 강해지는 구간에서 거의 똑같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던 이 두 개가 작년 10월달 이후에 시작된 달러 약세 구간에서는 그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연준이 긴축을 그만할 거다라는 의견들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2년물 금리는 제가 이걸 여러 차례 보여드렸죠. 이거 이상하다, 이거 더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4.8%를 넘어서면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게 왜 의미 있는 변화인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우리가 긴축을 세게 하는 구간에서 자 이제 금리 올릴 거야 하는 구간에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 아니야 25bp만 하고 이제 점점 이제 연준이 금리를 그만 올리지 어떻게 더 올리겠니 라는 생각이 반영되면서 이렇게 내려오던 것이 다시 올라와서 새로운 금리를 찍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가 약세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의 2년물 금리가 좀 더 올라간다면 달러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 강세로 간다라고 보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2년물 금리가 검정색인데요. 6개월물 금리를 보실까요? 6개월 금리는 아예 조정조차 없이 올라가서 5.1%까지 오른 상황이고요. 3개월물 금리 역시 한 번도 조정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브릿지워터에서는 긴축의 세 번째 단계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리를 올릴 거래. 그래서 야, 무서워, 그만해 라는 분위기가 첫 번째 스테이지였다면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야, 금리를 그만 올린대 라는 것이 반영되면서 지난 10월부터 한 4개월, 5개월 정도 야,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는 구간이었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스테이지 3가 시작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인데 임금 상승률이 5%니까 이게 물가가 잡힌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적어도 임금 상승률이 낮아져야 될 텐데 이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소비가 줄어들든지 소득이 줄어들든지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실업률이 2에서 3% 정도는 올라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고요. 실업률이 올라가려면은 결국 성장률 자체가 임금 상승률보다는 낮아야지 그래도 실업률이 올라가지. 그리고 기업의 이익도 좀 줄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입니다. 이 논리가 굉장히 명확하지 않나요? 인플레이션이 2%까지 가려면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고 이 상황이 적어도 18개월 정도는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항목들 중에서 지금 어떤 것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뭐냐면 2% 인플레이션 전망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전망은 제가 하반기 때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작년 말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로 잡아놓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렵고 이걸 3%든지 4%든지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브릿지워터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목표치를 낮추든지 아니면 더 각오를 해서 더 긴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생각이 야 이제 긴축을 그만한데 라는 희망회로에서 다시 새로운 긴축의 시그널로 긴축 사이클로 돌아선대 라는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는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 동안에는 영상을 찍지 못해서 이 그림을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지난주에 발표됐던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하트넷 전략가가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연준의 금리 인상, 긴축 사이클에서 뭔가를 부러뜨리지 않은 적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98년에 LTCM 그리고 00년 테크버블 그리고 2008년, 2018년 등등 금리를 올릴 때마다 뭐가 하나씩은 부러졌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금리를 빠르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지금 이렇게 낮다라는 얘기는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고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공급망이나 다른 이슈 때문에 생기는 인플레이션이 먼저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을 뿐이지 조금 더 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더 많은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단신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리브덴이라는 그런 광물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몰리브덴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네요. 저도 잘 몰랐던 금속인데 시장에 전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금속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지금 지난 1년 동안 112%나 상승했고 대부분의 상승이 최근에 이루어져서 이거는 내용을 좀 더 찾아보고 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몰리브덴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주말 동안에 상징적인 사건이 한두 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스프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화학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독일의 일부 지역에 있는 화학공단 자체를 스크랩해가지고 이제 영구적인 감산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소개가 되면 감산을 했기 때문에 공장에서 만드는 품목을 만드는 우리나라 회사들은 잘 찾아보시면 월요일에 아주 좋은 기회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고 그리고 비용들이 너무 높은 것들은 스크랩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캐파는 앞으로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이것은 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중국의 광산이 갑자기 또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임팩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이 보니까 중국에서 석탄이랑 다른 광물을 채굴하는 핵심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코멘트를 보니까 2021년도에 광산 사고가 난 이후에도 안전을 강화하는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공급 자체가 좀 차질이 생기는 일들이 있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바스프 사건도 그렇고 중국의 광산의 문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라고 정리를 하죠. 자,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 처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좀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그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사주 매입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네요. 금융 문맹자다. 아이고 금융 문맹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사실은 말보다 행동이겠죠.
있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을 얼마나 쌓아놨는지를 보면은 이 회사가 향후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현금의 비중이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경제가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현금을 쌓아놓고 기회를 보겠다라는 의견일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오랜만에 방송을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매일 아침에 한 거죠? 어쨌든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항에서 기체 결함이 있다고 해가지고 출발이 지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인천공항에 착륙한 것은 원래의 계획보다 무려 14시간이나 지연되어서 착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소프트 랜딩을 하긴 한 거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지표들이 있고 뭐 해석이 어렵고 하기도 하지만 지금 미국 경제의 상황이 생각보다 좋은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영원한 노랜딩은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